카드 마술에서는 에이스 내장을 찾아내거나 하는 종류의 마술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마술도 에이스 내장을 한 장씩 찾아내는 연출입니다. 우선 내장의 에이스를 카드덱 사이사이에 넣어주겠습니다. 카드를 펼쳐서 확인시켜 드린 뒤 잘 섞겠습니다. 카드의 앞면을 잠시 보면 골고루 잘 섞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카드를 섞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카드를 반 정도로 나눠서 양쪽 끝을 겹쳐서 교차로 섞이게 하겠습니다. 카드 한 장 한 장이 교차로 정확하게 섞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술사는 손의 느낌만으로 에이스를 찾을 겁니다. 느낌으로 카드를 컷을 하면 에이스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네요. 그 위아래 카드는 모두 다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에이스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나타나네요. 위아래 카드를 확인하고 세 번째 에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잡고 에이스를 느껴볼게요. 마술사의 느낌엔 아마 탑에서 15번째 에이스가 있을 듯 합니다. 15번째 카드가 에이스 하트입니다. 위아래 카드를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3장의 에이스를 찾아냈습니다. 남은 카드는 에이스 스페이드입니다. 4장의 에이스를 준비합니다. 내장의 에이스를 탑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카드 덱을 앞면으로 잡은 상태에서 에이스를 각각 사이에 넣습니다. 오른손 힘을 살짝 빼면 카트 에이스 위쪽 카드만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옆에서 보면 위쪽 아래로 내장의 에이스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진 뭉치를 모두 뺍니다. 펼쳐보면 에이스가 탑에 위치합니다. 그 위로 나머지 카드를 편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앞면 그대로 조금 펼쳐서 6장의 카드 밑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관객에게는 카드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레이크 위로 6장을 올리고 더블 언더컷을 해서 6장의 카드를 아래쪽으로 옮깁니다. 카드를 확인하면 탑 에이스 4장 위로 6장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들 페로 셔플이란 걸 해야 하는데요. 탑에서 10장 이상의 카드를 덜어냅니다. 카드의 끝과 끝이 만나도록 겹쳐서 사이사이 섞이게 합니다. 제대로 들어갔다면 오른손에 힘을 주고 카드를 뽑아냅니다. 오른손 카드를 왼손 위에 올리고 정리를 합니다. 에이스는 탑에서 13번째, 15번째, 17번째, 19번째 각각 위치합니다. 특별한 표시는 없지만 13장에서 19장 사이를 드러내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손 아래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이스를 옆에 빼고 바닥 카드에 탑 한 장을 듭니다. 오른손 카드를 먼저 올리고 방금 들었던 한 장을 탑에 올려요. 두 번째 에이스도 같은 방식입니다. 에이스를 먼저 바닥에 내리고 바닥 카드 한 장을 들고 탑에 올립니다. 세 번째 에이스는 15번째에 있습니다. 마술사는 카드를 잠시 들었다가 놓으며 느낌으로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바닥에 15장을 카운트합니다. 에이스 클럽이 나왔습니다. 바닥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왼손 탑에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내립니다. 마지막 에이스는 왼손 탑에 있습니다. 카드를 모으고 탑에 있는 카드를 마술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폴스 컷을 하면서 마지막에 탑 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은 썸플라잉이라는 기술입니다. 왼손 엄지로 탑 카드 한 장을 밀어서 날리는 기술입니다. 원핸드 펜을 하듯이 카드를 잡고 엄지로 힘을 줘서 밀어 올리면 됩니다. 관객은 마술사가 가리키는 바닥 카드 세 장을 쳐다보고 있을 때 손가락 4개를 펼쳐서 카드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